자, 그러면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우리 오종태 이사님. 타이거 자산은 네, 타이거 자산은 네. 어흥 호랭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사님과 함께 오늘 역시 이사님 하면 이제 복잡게 요 단어가 그냥 바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주말에 이제 전화를 해서 아, 뭐 큰 그림 뭐 해서 막 칠판에다 촥 옛날부터 해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제 내일부터 9월 아닙니까? 네. 네, 단기적인 왜냐면 이제 약간 모멘텀적인 조정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고 왜냐면 이제 주말에 제롬 파월이 군부를 탁 지펴줬기 때문에 근데 또 어제 한 분 이제 만났더니 야, 시장이 너무 낙관적으로 오해하는 것 같은데 그 뭐 좋은 얘기 뭐 한 게 뭐 있어 원론적인 얘기 한 거지 네. 자기네들이 자가당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얘기를 좀 먼저 여쭤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제가 말하면 될까요? 네. 아 예.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오늘은 좀 약간 현실적인 얘기를 네. 예,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 4월 말하고 6월 초하고 두 번 뵀을 때는 굉장히 그 뜬구름 많이 잡았는데 오늘은 되게 완전히 그냥 바닥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얘기를 해드리려고 왔고요. 네. 그래서 그 지난 4월하고 6월에 제가 와서 좀 조심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때 뭐 정프로님한테 여기 와서 이런 얘기하면 혼날 텐데 뭐 그 얘기도 했는데 지금 세 번 출연 중에 오늘이 시장에 대해서는 가장 긍정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현재가? 예, 예. 지금, 아, 지금 4월보다 6월보다 지금이 더 긍정적인데. 아, 그래요? 6월 달엔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그랬거든. 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프로님. 예. 그런 얘기 했었어. 사석에서. 결정적일 때는 또 이렇게 저기 뭐야 카톡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걸 물어본 다음 확인해서 방송에 사용하시더라고요. 사용하지. 아무런 사용권료도 주지 않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몇 사람 있어. 예. 뭐 급하면 전화하는. 예. 정체진 뭐 등등. 어쩔 수 없죠. 예. 그래서 예.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방금 김프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은 별로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걔네 그쪽 페드에서 하겠다는 것 아니면 전체적인 경제 상황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냐 나빠지냐 논쟁 네. 그리고 실제로 좋아지는 부분 코스트가 올라가는 부분 사실은 지난 6개월 정도를 보면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데 그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을 바라보는 시장의 눈길이 계속적으로 변동하면서 센티멘트 변동이 컸던 시장이거든요. 근데 6월 달에 와서 말씀을 드릴 때 2분기에 사람들이 3분기까지 좋은 센티멘트를 숫자에 반영해 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2분기 때 너무 낮게 했다가 다 너무 틀리니까 2분기 숫자를 올리면서 3분기 숫자까지 다 올려놨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이제 센티멘트가 올라갔던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뭐 이래저래 뭐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부분 다 여러 가지가 합쳐지면서 센티멘트가 완전히 안 좋아진 거죠.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이 크게 바뀐 게 없는데 센티멘트가 안 좋은 걸 반영하고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가 하루에 저희 포트의 그 그로스 비중을 롱을 8.5%로 하루에 올렸거든요. 지난주에? 지난주에요. 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비중으로 그러니까 오다가 성장주 비중을 높였다? 아,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같이 투자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성장주를 많이 하는 하우스는 아니고요. 네. 리스크 관리 해지 포지션을 줄여면서 네. 내 익스포저를 늘렸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네. 저희가 변동이 컸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제 이제 액션도 그렇게 좀 더 파저티브하게 해놨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제가 어제 그 오건영 부부장님이 하시는 내용을 봤는데, 예, 그 설명 잘 해주신 대로 미국 시장이 더 좋아지기도 사실 어렵고 더 나빠지기도 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유지된다라고 하면 이게 로직이 깨질까 봐라는 걱정이 이머징 시장에는 최근에 굉장히 주가에 많이 들어갔던 건데 일단 로직이 깨지지는 않는다라는 그러한 신호를 미국에서
시장에서도 좋고 페드에서도 좋다라고 지금 시장은 인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상태에서 이 게임을 더 계속할 수 있구나. 지속할 수가 있구나. 아, 이 게임이 3개월이면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6개월이나 9개월이 갈 수도 있겠네? 라는 지금 신호를 시장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네. 그런 상태에서 미국 시장이 더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시장이나 투자 대상은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최근에 2, 3일 보시면 뭐 철강주나 건설주나 해운주나 무차별적으로 무엇이냐가 중요한 삼성전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조정이 많이 빠졌던 애들의 반등폭이 세요. 왜냐 그게 폭에 대한 부분이 커졌기 때문에 시장의 로직이 위로는 불편하다라고 하면 성장주를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것보다는 네. 그 폭에 대한 부분을 붙는다는 개념으로 네. 다가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든 뭐 예를 들면 기업이든 네. 페드든 별로 바뀐 게 없는데 네. 그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마음이 지난 한참은 좀 많이 좋았다가 요즘에 좀 안 좋아졌으니까 오히려 투자하기 괜찮은 시기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센티멘트의 변동이 핵심이었던 네, 거죠. 센티멘트가 만약에 안 좋아지면 네. 사람들이 좀 투자하기를 꺼려하게 되면 네. 결국 그게 네. 시장, 그러니까 증시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진 않습니까? 그렇죠. 맞는 말씀인데요. 그게 구간 다릅니다. 그 시장이 한 3분 선에서 8분 선 사이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게 늘어나면 주가는 더 좋아지고요. 네. 반대로 8분응선 이상 혹은 저 밑에 1분응선에서 2분응선 상태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너무 좋아할 때 반대로 네. 가는 게 투자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1분지 8분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뭐 많은 경험과 많은 공부와 그렇습니까? 각자 판단해야죠. 아, 지금 그러면 몇 분응선입니까? 지난번 저 6월 달에 왔을 때 8, 9분 응선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그때 정 프로님하고 4월 달에 또 나눴었고 네네네네. 6월 달에 김 프로님하고도 나눴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변동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네. 8분 응선 다음에 꺾일까 봐 걱정을 했는데 네네. 옆으로 계속 능선처럼 갈 수 있다라는 제가 차트를 그렇게 그렸는데 그 시장 분위기에 많은 분들이 전보다는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반등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 시장도 사실 네. 뭐 3000선 깨질 듯 하다가 네. 뭐 한 100포인트 가까이 네. 반등을 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걸 추세를 다시 돌렸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그 이제 추세를 꺾고 내려가는 거에 반등 국면이라고 보세요? 그게 이제 용어를 사람들이 많이 쓸 때 이게 단기 반등이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다시 반등하는 거냐 이러한 예. 구분으로 많이 이제 용어를 쓰는데 예. 두 용어 중에 가깝다라고 하면 단기 반등 쪽에 가까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단기 반등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네. 최근에 한 달 정도의 주식시장을 보시면 주가가 상승하는 날은 거래량이 떨어져요. 거래대금이. 주가가 하락하는 날은 거래대금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락에 더 민감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현상은 이게 추세 상승 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미국 시장이 올랐는데 네. 어제도 미국 시장의 거래대금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추세 반등일 확률은 낮은 것 같고요. 그런데 단기 반등이냐라고 하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듯이 이게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 길게 갈 수 있네라는 생각을 시장의 사람들의 생각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단기 반등이라는 단어보다는 저는 중기 반등이라는 것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중기 반등. 추세 전환까지는 아니죠. 아니지만. 중기가 어느 정도가 중기? 저희가 용어를 일반적으로 쓸 때는 중기는 6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6개월 정도. 그 잭 스놀에 대한 관전평을 오종태 이사님의 그 복잡계의 시선으로 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제가 그 뭐 제 여기 페이스북 친구들도 계실 텐데 보시는 분 중에 제가 그 가끔 이제 친구 보기로만 이제 시장 생각을 너무 제가 생각하기엔 좀 중요한 것 같아서는 좀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제가 6월달 저기 미팅 때 테이퍼링이 실질적으로는 아니지만 안목적으로는 시작됐다라는 내용을 이제 올려드렸었어요. 그게 이제 페드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용인하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들을 억셉 때 해탈하는 거는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큰 변화였다고 생각을 해서 네. 실질적으로는 테이퍼링이 시작된 것이니까 그 부분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조금 더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제의 부분에서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지금 파월이 올해 안에 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괜찮았잖아요. 이거는 정말 그 노련한 그 운전자가 네. 트럭에다가 잔뜩 사람들을 안전벨트를 한 사람도 있고 안전벨트를 안 한 사람도 있고 잔뜩 사람들이 타 있는 그러한 트럭을 운전하고 있는 게 파월인 상태를 가정해 보시면 정말로 운전을 잘한 겁니다. 이 뒤에 안전벨트 안 한 사람들까지도 안심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파월이 그 올해의 테이퍼링이라는 멘트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큰 지금 위험하거나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말은 한마디로 그냥 요약하면 최고 의사결정자와 정책당국자에 대한 신뢰가 시장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그 플러스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저도 지금 아까 전에 단기 반등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중기 반등이라는 표현을 저도 썼던 거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포트의 비중을 올렸던 것도 그 이유고요. 두 번째로 반대로 좀 조심스러운 점은 지금 굉장히 그 예전에 우리가 뭐 이라크전이나 이런 때 보면은 막 무차기로 폭탄 때리다가 막 건물 하나하나에 가서 이제 유도해서 네네네네. 폭탄을 떨어지는 그런 화면을 처음 보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정밀 타겟이라고 하나요? 그게 이제 경제에서도 좀 시작된 것 같아요. 정밀 타격. 정밀 타격이.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 전체적인 부분의 흐름에 대한 안정도나 페드가 원하는 것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 인지시켰고 방향을 네. 잡았고 그 방향은 전체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봐야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걸 지적하면서 사람들이 잘 안 봤던 그 제일 상단과 하단에 있는 데이터를 빼고 중간값만으로 인플레이션을 그 잡은 데이터, 그러니까 극단값을 빼는 거죠.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고차 가격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중고차 가격은 사실 굉장히 지나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가격이고 뭐 지금 신차보다도 더 비싸고 막 이런 부분들이 지금 꼬여 있는 상태인데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친 부분은 용인 안 했다고 정확하게 한 군데 한 군데씩 찝어서 신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국내 주식이 아니니까 제가 그 뭐 사례를 들어드리면 지금 그 미국 중고차 시장에 관련된 주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몇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한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네. 그 주식들이 일정 부분은 약간의 그 새로운 그 신기술 업체로 인정을 받으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인정도 받으면서 주가가 괜히 굉장히 많이 올라간 업체들도 있어요. 뭐 렌트카 같은데. 렌트카 업체인데. 렌트카 중고차 판매 업체인데. 그렇죠. 예, 이런 업체들은 지금 이렇게 페드가 정밀 타겟에 하겠다라는 대상이 되어버리면 굉장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그 중고차 업체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그 페드에서 준 신호를 조금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페드가 중고차 업체를 뭐 주가를 낮추게 하려 뭐 주가를 뭐 낮추는 게 아니라 뭔가 그 페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건 그렇죠. 어떤 기제가 작동할 수 있나요? 페드가 쳐다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페드가 안 쳐다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뭐 시험 보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는 학생과 쳐다보지 않는 학생은 다르잖아요. 네, 네. 정부님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 거죠. 네. 그 중기적으로 좋게 보신다는 말씀 혹시 우리나라랑 미국도 둘 다 좋게 보신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를 좋게 보신다는 건지 그 처음 설명드릴 때 그 많이 빠진 쪽이 지금은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네. 미국보다는 우리가 많이 조정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지금은 좋을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미국보다요? 네, 미국보다도요. 지금이 이제 8월 마지막 날인가요 오늘이? 그럼 이제 4분기는 뭐 4분기에는 그러니까 정말로 마지막 불꽃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네. 그게 만약에
발생을 하는 게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대장주가 계속 가겠죠. 네. 근데 설명드린 대로 이게 단기 반등이 아니라 중기 반등이 돼서 그 시간이 좀 더 길어진다라고 하면 네. 사람들은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포지션을 찾을 거고요. 그런 오래 갈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불꽃샷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다 조금 더 지속 가능한 포지션을 만들 때 많이 하락해 있는 쪽에서 고를 확률이 높다. 근데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권사들 이제 9월 전망 같은 걸 보니까 조금 안 좋게 보는 전망들도 있어요. 네.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이 네. 될 가능성이 있고 네. 네, 그러면 3천이 일시적으로 하회될 수도 있다. 네. 그 얘기는 뭐 삼성전자 안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안 되고 그죠? 예, 예,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어제 사실 되게 그 미스테리 같은 그 느낌이 있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설명드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외국인이 어제는 한국 주식을 사겠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네. 그렇게 했고요. 맞습니다. 아침에 그런 기대가 있었죠. 네. 그리고 환율도 어제 원화가 강해졌어요. 3원 가까이. 그래서 그러한 모든 부분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외국인들 꽤 많이 팔았거든요. 네. 그리고 게다가 선물이 누적으로 순매도 잔고가 1조에서 2조 사이 있었던 상태인데 추가로 팔았어요. 네. 그거는 마치 너희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거라는 거를 알고 그 해석을 알고 매수하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자기들의 이 매수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전략의 생각으로 매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아주 기분 나쁜 느낌을 줬어요. 어제가? 어제. 네. 지수는 올랐지만. 네. 어제 특히 오전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그게 좀 약간 꺼림직은 했는데 네. 그 꺼림직한 부분보다는 설명드린 내용들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지금 그 움직이는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 외국인 매매들도 ETF나 알고리즘 매매의 비중이 7, 80%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게 기존 포지션들의 움직임이 꼭 뷰 때문에만 움직인다고 보려면 그러면 조금 더 한 뭐 일주일 단위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확인이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그 회사에서 그 전략 회의를 할 때 지금까지 최근까지는 하나하나의 신호를 매일매일 혹은 아침에도 발생했다가 오후에도 다른 신호가 발생하면 아침에 했던 의견을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한 6개월 정도를 지내왔는데 지금부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한 3개 내지 5개 정도의 신호들을 검토하고 더하고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라는 그 말씀을 저희 회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시그널 그 세 개 다섯 개 뭐예요? 매일 바뀌는 거죠. 매일 뭐 아 그 시그널들도 네네 시그널들 아 정해진 시그널들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시그널들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라면 각자 보시는 시그널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예를 네. 들면 다 금리들 보실 거고 환율 보실 거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특이하게는 제가 이제 그 투자 노트를 한 20년 가까이 쓰는데 거기에 이제 변수를 제가 다 손으로 적어요. 왜 그러냐면 손으로 적는 거랑 이 키보드로 치는 거랑 눈으로 보는 거랑 이 느낌이 달라요. 손으로 적을 때 이게 더 불편하거나 좋은 게 더 따르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저는 항상 노트를 손으로 쓰는데 손으로 하면 결심이 좀 되나요? 아, 결심도 되고요. 네. 뭐 희한하게 그 글씨체에도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제가 제대로 판단하고 있을 때랑 제대로 판단하고 있지 않을 때 글씨가 좀 그래요? 달라요. 네. 뭐 아직 글씨를 너무 실판에 그 못 썼던 사람이라서 좀 글씨 얘기하기 좀 그런데 예. 하여튼 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네네. 네. 몸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갑자기 이게 너무 딴 데로 잠깐만 갔다 오면 네.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생각이라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지난 한 50년 100년 동안은 생각이라는 것과 이성이라는 것에 대한 그 강조가 너무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의 중요도에 대한 비중은 생각을 7, 80%, 마음을 10%, 15%, 나머지는 몸. 이런 식으로 지금 사회가 의사결정 체계에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때 펀더멘탈 센티멘트 그 비중 나눌 때도 세 개가 다 3분의 1씩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의 비중은 한 40%, 감성이 한 30%, 몸은 한 20%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투자하는데 몸을 많이 쓸 수 없잖아요. 네, 그런 식의 좀 비중 변동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센티미터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을 지금 반영을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이성만 70-80%로 지금 그게 이제 투자에서는 펀더멘탈을 중요하는 방식이 다 그런 비중으로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센티멘트에 대한 변동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둔감하게 느껴져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민감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노트를 적을 때 10년 전에 중요했던 것과 지금이 동일한 변수도 있지만 달라지는 변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저는 지금 그 약간 독특하고 특이한 신호들을 잡으려고 뭐 당연히 5년 전엔 10년 전에 없었지만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건 당연한 얘기고 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그때는 안 적었다가 지금은 적고 있는 게 터키 환율입니다. 터키? 네. 터키 리라화. 예, 터키가 유럽과 연결돼 있는 이슈가 터졌을 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격이고요. 게다가 러시아와의 정치적인 문제가 연결돼 있는 부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네. 그리고 글로벌 전체의 그 금융 쪽에서 만약에 딜링퀀시 이슈가 발생했을 때도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으로 위험이 날카로워졌을 때 큰 신호를 줄 수 있는 터키다. 예, 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네. 터키 환율을 제가 한 1년째 지금 노트에다 적고 있는데 뭐 굉장히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 크게 이슈는 못 줬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각자의 신호들 그런 걸 만드셔야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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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아.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네. 최근 들어서. 네. 그 어떻게 보면 그 단기적으로는 거의 금융위기급 네. 뭐 환란급 이런 얘기니까 그거 헤드라인을 그렇게 뽑은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네. 겁이 난다고요. 아 이제 끝났나 보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난달에 8월 중순 경에 네. 야 이제 주식 끝났는데 계속 주식을 사라 그러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큰 블레임이 들어왔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그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정치랑 경제를 같이 엮어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계속 판 거는 맞는데, 근데 뭐 저는 뭐 사실 그건 좀 걱정 안 되는 게 아니, 개인분들이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계시고 예탁금 재간이 없다. 60, 70조까지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뭐 이렇게 걔네들 뭐 5조, 10조 파는 걸 뭐 별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걔들도 다 알고 하는 거 아니니까 뭐 너무 겁내실 거 없고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네. 그 올해 제가 지금 정시를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시를 뭘 넣어야 되냐면 미국이 작년에 지금 굉장히 많이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바이든 들어오고 나서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정말로 상대가 생겨서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은 오바마 정권 때부터 글로벌 국제 경찰의 역할은 나는 이제 내려놓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네. 트럼프 때는 그게 이제 트럼프의 아주 이상한 정책하고 섞이기도 하면서 어쨌든 방향은 계속적으로 미국이 해외 쪽에서 뭔가를 쓰고 있는 힘은 줄여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적이 진짜 적이 없다가 생겨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최대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지역에서는 힘은 다 당연히 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나토와 관련된 그 협의에서 나토 쪽에 돌아가는 에너지를 많이 줄여놨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탈레반 사태가 그러니까 적이 없다 보니까 중동이라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국내 이슈가 복잡해질 때는 밖에 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활용하는 게 중동이 미국한테 했던 큰 역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진짜 적이 생겼는데 가짜 적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적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러한 비용과 에너지가 있으면 빼야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걸 중국에다 갖다 놔야 되니까. 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정세를 보면 굉장히 죄송합니다. 국제 정세를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네. 그럼 이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한테 세계한테 하던 가장 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공장 역할을 해줬는데 그걸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도 뭐 그렇게 급격하게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줄이기 시작하면 그 역할을 대체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리쇼어링이라는 미국 내에 생산 설비와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다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도가 너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네. 중국을 그대로 가져오고 올 수는 없어서 그 역할을 네. 해줄 지역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중국의 특성은 생산을 싸게 하는 것과 소비를
굉장히 큰 인구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두 부분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인도에서는 그 대량 인구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멕시코에서는 그 부분을 생산할 수 있는 저렴하게 생산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과 싸우면서 중국이 하던 일을 수요는 인도 쪽에 가깝게 그리고 공급 쪽에 있는 이슈는 멕시코에 가깝게 해놨으니까 지난 한 1년이나 6개월의 주식시장 차트를 보시면 미국 다음으로 가장 견실하게 올라온 시장은 인도와 멕시코예요.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왔을 때 멕시코 채권 같은 거 관심 가져보라고 제가 정프로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왔었는데 그게 이제 이런 맥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하는 거지 한국이 안 좋아서 판다라는 것보다는 필요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에셋 얼로케이션이나 자산의 그 분배 면에서 옮겨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 좋아서 파는 것과 옮겨야 될 이유가 생겨서 자산을 옮기는 건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네네. 이제 중국이란 주적 강력한 이제 카운터파티가 생긴 그 큰 국제 정세 변화에서 네. 한국은 미국의 자본이 디스카드하는 패라는 얘기인가요? 아 그건 아닌 게요. 저희는 중립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그 전체를 다 둘러싸야 돼요. 중국을 뭐 그걸 군사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다 둘러싸야 되는데 문화적으로든 근데 지금 이 태평양 쪽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가장 크게 했던 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었어요. 근데 일본보다 지금 현재 중요도가 중국이 진짜 적이 됐을 때 남북한이라는 꼭 남한만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 한반도. 둘 다 한반도가 미국한테 더 중요한 게 됐죠. 그래서 지금 그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그러니까 인도와 멕시코는 변화하는 폭이나 개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 그 폭이 많이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난 것 같고요. 한국은 기존에도 중요성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가 네. 그게 유지되거나 살짝 더 올라가는데 멕시코와 인도보다는 덜 올라가니까 좀 적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 계속 미국한테 중요한 지역인 건 전보다 더 저희 나라 근데 그 연결 교리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왜 이렇게 근데 미국계 자금들은 한국을 후드로 패냐 이거죠. 걔들도 뭐 돈이 없나 보죠. 걔들도 멕시코랑 인도를 사야 되는데 뭐 자기네 나라 거는 팔기는 뭐하고 하면 한국 팔아서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신흥국 내부에서 주죠. 포트폴리오 변화 예, 가운데 예. 아까 우리 뭐 NC소프트 얘기했는데 뭐 네네. 크래프트 뭐 들어오니까 네. 이런 그런 변화였다. 그러니까 이 변화가 있었던 지난 6개월 동안 최근에 한 주 정도가 아니라 6개월 정도는 시장이 위험해질 거라는 그러한 걱정도 많이 하면서 진행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위험하니까 달러 자산에 대한 선언을 해야 되는데 달러 자산에 대해서 옮기면서 이머징을 조율해야 되면 굉장히 팔리는 데는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런 대상이 이머징은 어차피 약간 다운사이징 하고 있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또 예, 변화가 있었다. 아니 그게 그 네. 미국 정부가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걸 기업들이 자기도 모르게 알아채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간에 이제 그러니까 언론계나 투자계나 정치계나 서로 간에 다 언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언어를 주면 그걸 꼭 만나서 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암묵적으로 이제 이 단어나 이 멘트를 쓰면 그쪽에서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 하나의 이제 네. 예를 들어드리면. 네. 중국에서 최근에 그 정책을 하나 발표했잖아요. 그 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좀 다잡는 정책을.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올리브형으로 이제 사회를 하겠다라는 단어를 올리브형이라는 그 용어를 썼어요. 올리브형이 뭐예요? 그러니까 올리브형이 그러니까 러비공처럼 생긴 거죠. 네. 대추처럼 생긴. 네네네네. 그러니까 사회의 중간층을 더 늘리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극단적으로 위만 있는 이렇게 상태잖아요. 네. 사회 구조가. 그거를 중간층을 가장 넓혀서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중국의 이번에 그 올리브형 그 얘기인데, 근데 그거를 지금 설명드렸듯이 럭비공이라고 써도 되고 대추라고 써도 되는데 올리브형이라는 네. 단어 쓴 건 올리브는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음식이고 유럽은 미국과 중국 중에 어느 쪽에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국제 정세에 굉장히 핵심적인 지금 주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라는 나는 유럽 너희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 굉장히 좋은 개념과
전 세계가 필요하고 유럽이 필요하고 중국이 필요한 개념에 좋은 개념에 유럽에서 중요한 단어를 써주는 거죠. 정책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구애를 하는 거죠. 네네. 이런 것들이 다 그 외교적인 언어인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 각 파트마다 쓰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올리브를 대체하는 게 뭐 럭비하고 대추예요? 대추 뭐 아니요 뭐 그냥 모양 그렇듯이 중간이 약간 넓은 거죠. 그런데 네. 아,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의 매도세는 상당히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네.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될 거로 보세요? 어떻게? 저는 좀 전보다는 낙관적이라서 아까 처음에 출연 중에서 오늘 제일 낙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그 제가 그 최근에 이제 금리에 대해서 이제 금리를 지금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금리를 해석하려고 아예 하지 말고 금리를 보지 말라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말씀을 지금 드려요. 지금 1.2대에 있는 미 국채 10년물은 해석이 안 된다. 예, 해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다가 이게 1.9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 신경 쓰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거를 해석하는데 아무리 신경을 써봤자 완전히 꼬인 상황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만이 만들어지지 실제 그 부분이 너무나 지금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신호로 해서 어떠한 투자 의사결정을 쓰는데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저금리냐 고금리냐라고만 생각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이거죠.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어떤 물고기가 잘 살다가 얘가 팍 튀어 올라가면 물 위에서는 이게 더 위로 올라왔다고 하지만 환경 자체가 다 바뀌어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금리냐 고금리냐 이 부분이 1.2도 저금리고 2%도 저금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둘 다 물 안에서의 움직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수심 10m에도 자기 먹을 게 있고 수심 3m에서도 먹을 게 있는데 얘가 그 사이로 왔다 갔다 거리는 건 크게 얘 환경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물 위를 튀어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게 근데 얘가 지금 10m에 있을지 3m에 있을지 그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건 지금 모르겠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그 부분은 좀 그 배제해놓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수면이 그럼 2%예요? 뭐 제가 생각하는 건 왜냐하면 앞자리가 이 바뀐다라는 이 숫자에 인간이 되게 그 민감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1.9가 그 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 그냥 헤드라인 이펙트죠.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인 이제 뭐 아주 그 9월 시장에 대해서 했는데도 얘기하다 보니까 그림이 커져버리네. 그죠? 네, 어쩔 수 되게 줄여가지고 했는데 시작을. 네. 그래서 그냥 여쭤보는 김에 아예 그냥 할래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한국은 최근에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네, 금리 올렸고 금리 또 네. 어쨌든 금융정책을 시행하는 데서 네. 뭐 전보다는 굉장히 강경한 대출 조이기라든지 어쨌든 이게 실질적인 긴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환경으로 어떻게 보면 규모 있는 경제권, 예를 들면 뭐 일부 남미 국가나 뭐 이런 데서는 금리 올린 데들도 있는데 사실 그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네. 그래서 규모 있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권에서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조이는 긴축을 한단 말이죠. 네. 이건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되고 어떻게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자산 시장에? 저는 뭐 이게 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 중기적이냐에 따라서 이 정책이 되게 달라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그 2007년도 그때 서프라임 직전에 전 세계가 부동산 버블을 갔을 때도 그게 그때 이제 뭐 정치적인 성향을 다 떠나서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에 그 굉장히 주택 관련돼서 규제가 우리나라가 셌었거든요. 타이트하게 네. 선제적으로 했죠. 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2010년대에 상대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는 적게 만든 요인이었어요. 그게 뭐 지금처럼 전 세계가 다시 다 유동성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뭐 다 또 비슷하게 움직였지만 그 과정상에서 한 5년 정도는 그 긍정적인 영향 혹은 뭐 그게 비용으로 많이 나가는 분들한테 긍정적인 영향. 그 자산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유리하신 분들 말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영향을 줬었는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이 제 해석으로는 지나침에 대한 대응입니다.
지나침. 이게 뭐 이 방식이 더 좋아요, 저 방식이 좋아요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수준이 지속 가능하냐 아니냐에 대한 그러한 의사결정의 고민이 저는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한국은 오픈 이코노미에서의 작은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같은 큰 경제가 움직일 때 우리가 아무리 다른 정책을 쓴다고 해도 그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 바람이 크게 변했을 때 뭐 계속 여름인 줄 알았는데 가을이 됐다. 그랬을 때는 미리 이렇게 해놨던 부분들의 정책이 가을에 적정한 정책이 될 수는 있어요. 지금 현재 생각하시는 거는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전체의 경제나 정치나 뭐 여러 가지의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를 미리 좀 준비하시는 그러한 모습 같아서 뭐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시장에 대한 금융시장에는 주식시장. 뉴트럴일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어차피 아까 그 바다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바다 10m에서 바다 9m에 올라오는 정도의 역할이지 얘가 갑자기 3m 이렇게까지 쭉 끌어올리는 그러한 상태를 줄 수 있는 레벨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뭐 아까 헤드라인 이펙트를 정 프로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네. 1%대로 앞에 숫자가 0%대에서 네. 바뀌면 이제 아마 좀 더 신경 쓰겠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될 수는 있지만 네. 지금 이번에 올린 것은 하나의 그 이게 정책 신호를 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정책 효과를 바라는 것이냐, 정책 신호를 주는 것이냐, 정책 신호도 주면서 효과도 바라는 것이냐, 이 세 가지는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움직임은 정책 신호 쪽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출을 조이고 그 금리를 올리는 거는 자산 시장에 좋게 작용할 것 같지 않은데 차별적으로, 그러면 정부가 타겟팅하는 건 사실 뭐 여러 가지 자산 중에도 부동산 시장에 타겟팅이 돼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자산 시장 내부에서 그럼 저런 정부의 긴축 혹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네. 전반적으로 뭐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그 안에서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산 시장 내부에서 네. 종목군 내 네. 종목들끼리 네. 혹은 자산 내부에서 네. 부동산에서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이전되는 걸 오히려 촉진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좀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공감하고요. 지금 김프로님 말씀에 뭐 100% 이상으로 공감하고요. 네. 지금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열기는 조금 줄이고 주식시장의 지금 상황은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거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어요. 뭐 누가 판단해야 될 일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현재의 정책은 그러한 신호 기능을 줄 수도 있고 실제 효과도 어느 정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표현보다는 뭐 살짝 플러스다라고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 오히려. 자산 시장에 있어서 뭐 크게 뭐 치우치거나 이러진 않는 그러니까 뉴트럴한 정도 같은데 네. 뭐 주식 시장에는 약간 플러스 정도? 예.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다. 예. 뭐 네. 아까 전에 비유를 하면 뭐 한국 팔아서 멕시코 갔다라는 것처럼 네. 예, 그 뭐 부동산 좀 줄여서 네네. 주식으로 가라. 이런 신호일 수 있죠. 그리고 0.75에서 예를 들어 1%가 된다고 해서 이 자체가 뭔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야, 금리 많이 올리네라는 시그널로 인식하고 뭔가를 이게 행동을 바꿀 때 그 영향이 더 커지는 것이다. 예, 정량 신호도 있지만 네. 이 구두 개입이라는 게 금융 정책에서는 많이 활용되거든요. 네. 근데 그 정량적인 개념에서는 일단 폭도 크지 않고요, 아직은.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실질 효과를 내려면 구두가 아니라 진짜 정량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정량 그렇게 하기에 정량은 너무 폭이 작아요. 네. 그렇게 해석하기엔. 그리고 구두를 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주기에는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어요. 임기가. 하는 총재님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네. 말로만 해놓고 간다라는 건 좀 약간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신호를 해놓고 왜냐하면 기록이 정확히 남아야 나중에 그걸 얘기를 하죠. 근데 내가 그때 말은 그렇게 했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네, 네, 정책의 네. 목표와 시장의 반응은 좀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 항상 있을 수 네, 있죠.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에는 일부 동의할 수 있는데 네. 정부나 정책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정책의 의도가 자산시장 내부의 변화 그러니까 과열된 주택시장은 잡고 그렇지 않은 자산시장으로 돈이 빠져나오는. 물론 이제 뭐 주택시장에서 빠져나오면 자연 발생적으로 주식시장이나 다른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네.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지가 않고 이게 단기든 중기든 간에 버블 붕괴에 대한 무언가 두려움 같은 것들이 의사결정 그 레벨에서 굉장히 많아진 거 아닌가. 그 책임론. 네. 네? 아 이게 이 통합팽창기에 이거를 내가 했다. 네. 그가 했다. 네. 아 정부 사이드든 중앙은행의 사이드든 네.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 레벨에서는.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네. 잡히는 거 아닌가. 네. 그 전반적인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다. 네네네.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이번 정책은 폭이 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그레시브한 정책은 아니고요. 이번 정책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러한 정도의 버블이 발생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그렇게 페드를 한 시간씩 이렇게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드의 정책이 조금 더 지속되는 것이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한국에 있는 정책 결정자가 아니 미국의 지금 정책이 더 안 바뀌고 오래 갈 것 같아? 근데 내가 먼저 움직이는 속도를 높여야지. 이건 되게 이것 또한 리스크가 되게 큰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기에는 실제 효과를 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실효는 먼저 줄 수 있지만 효과는 후행적으로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네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과 제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 좀 구체적으로 네. 들어가 되겠습니까? 네. 네. 뭐? 자. 오늘 날짜 기준입니다. 오늘 보시기에 오늘, 예. 9월 말에 내가 돈 뺄 예정인데. 9월 말이요? 예. 한 달이네요. 예. 가혹하다. 뭐 사고 뭐 팔아요? 아, 그걸 제가. 아니 그러니까 어느 쪽 뭐 기업까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어느 산업 분야 어느 섹터. 아, 참. 네. 제가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네. 알고나 있어. 한 달이요? 예. 한 달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그냥 가지고 계십시오.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걸. 지금 끔찍한데. 지금요? 예. 뭐 5G 아직. 예. 네. 아, 왜 이렇게 웃으세요? 5G. 아,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최근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네. 최근에 페드 의원 중에서 매파적인 분이 발언을 약간 도비시하게 바꿨다가 그거 네. 시장이 되게 좋게 해석했다가 다시 나 그렇게 도비시한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해서 다시 또 원래 저 사람은 늘 매파인데 왔다 갔다 거렸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지금은 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도 그 좋다라는 것을 검증할 여러 가지 확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좋다라는 내가 의견은 바뀌지 않지만 내가 10의 강도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마 8의 강도로 좋다가 떨어지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네. 의견은 바꾸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안 좋게 보던 사람도 내가 10을 보다가 지금은 이게 뭐 델타 변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가 10만큼 얘기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네. 7만큼 줄여서 얘기해야지. 라는 모습이 저는 그분의 의사결정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자주 하는 건 그게 독이 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한 5개의 변수를 모은 다음에 지속성 있는 의견이 나왔을 때 움직인다는 게 저희가 하는 행동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걸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금 현재는 움직임이 많아지면 그게 불리할 확률이 많고 그 대신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떠나면 그것조차도 아. 적장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럼 그 두 개를 조합하면 일단은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천천히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상황이 크게 바뀌는 부분들이 나타나거나 네. 아니면 컨빅션 있는 아이디어가 남들은 안 보이는 게 내가 생겼거나 그랬을 때 그 부분을 반영하시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기에 더 좋아 보이는 섹터나 업종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지금은 그냥 많이 빠진 거에 좋아 보입니다. 전에 건설, 은행, 인프라 이런 네, 그러니까 건설, 은행, 인프라 중에서 건설과 인프라가 조정이 더 컸잖아요. 그러면 그 셋 중에서는 건설과 인프라가 더 은행보다는 좋아 보이는 거고요. 그게 건설과 인프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냥 그 지난 3개월, 6개월 동안 많이 빠졌는데 이 회사가 앞으로 6개월 동안 큰 뭐 부도 리스크가 없는 회사다라고 하면
많이 빠진 주식이 좋은 거지 무엇을 하고 있느냐 BM보다는 왜냐하면 지금은 환경과 센티멘트에 대한 것이 가격에 반영되는 거지 그러니까 짧은 기간으로 왔습니다. 당연히 네네네네. 10년, 5년 보면 당연히 BM이 반영되죠.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 점에서는 예, 짧게 봤어요. 왜냐하면 짧게 질문하셨으니까. 네네. 지금은 그냥 센티멘트의 폭이 반영하는 구간입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빠진 애가. 그 애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제일 안 빠지거나 오른 애 있으면 걔를 팔아서 빠진 애를 사는 것도 아, 방법일 수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본다면. 아, 그럼 저한테 좀 투자들 좀 하실래요? 저 진짜 빠진 거 많거든요. 저한테 맡기시면 갈 때 저 포트폴리오만 알려주시면 제가 오늘 가서 예, 어떻게 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거죠? 한 달, 두 달? 뭐 한 달을 물어보셨으니까요. 네. 아, 많이 빠진 친구들이 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기업이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 뭐 뭐가 뭐 이익이 줄었거나 이런 것과 거의 무관하게.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증자를 한다거나 네네네. 아니면 뭐 부도가 날 뭐가 신용 리스크가 생겼거나 이런 게 아니다 한다면 네네네. 그냥 많이 빠진 게 더 아, 예, 그렇습니까? 좋은 주식이라는 거죠. 아, 수익률 일단 말해서. 많이 빠진 걸 갖고 와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먼저 점검해 보자. 진짜 많은데 한 5, 6. 아 근데 통상은 조금 그 이 장이 이런 변곡점에서는. 대부분의 전략가나 펀드 매니저들은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렇게 안 좋을 때 버티고 그 버틴 거에 기반이 뭔가 보니까 실적 호전이 되는 서프라이즈 종목이 버티고 오히려 오르더라.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은 국면에서 유지하고 튀어 올랐던 주식이 더 부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게 이제 저희. 기본적인 그 많은 분들은 이제 그 저랑은 비중이 좀 달라서요. 의사결정 비중이. 펀더멘탈 비중이 한 7, 80%로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런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 40% 정도 펀더멘탈을 사용하는 사람이라. 예, 저도 예전에는, 저희가 아침에 저희가 이제 그 하루를 시작할 때 8시 반에 이제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할 때 제가 먼저 이제 시장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게 이제 Q&A를 잠깐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1분 스피치라는 걸 하거든요. 1분? 예, 1분 네. 스피치. 그래서 돌아가면서 각자 1분씩 이제 시장에 대했든 뭐 생활에 대했든 삶에 대했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아무 주제로나 저희가 이제 네. 예, 1분 동안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러한 그 시간을 이제 가지는 게 저희 아침에 회의 방식인데. 네, 네, 네. 아, 근데 그 질문이 뭐셨죠? 아, 그렇게 반대로 하는 데가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냐.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로 하는 데가 많은데 예. 그때 이제 그 회의를 하는데 한 저 최근에 20대 저희의 그 새로운 젊은 PE가 예.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 투자 스타일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시니어 분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가치 투자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대답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때 달라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가치 투자 비중을 높게 당연히 30대 때는 투자했었고 한데 이게 그 비중에 대한 변동을 하고 시장의 변동이 예전보다 점점 짧은 기간에 발생을 해요. 그건 누구나 다 느끼실 거예요. 네. 근데 점점 짧은 기간에 시장이 움직이는데 나는 내 고집을 지키고 내 관점만 가지고 있겠다. 그거는 저는 제 스타일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스타일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난 3개월 동안 사용하던 방식과 앞으로 3개월 동안 반영하던 방식이 예를 들어서 센티멘트를 제가 한 30% 반영하고 있다가 앞으로 3개월 동안은 그걸 40%로 변동시킬 수 있어요. 그게 네. 더 중요한 팩터가 된다고 네. 하면. 그러한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그 지금 현재 가장 시장을 좋게 본다라고 하는 그 뷰도 이게 펀더멘탈의 뷰가 아니에요. 아까 그건 김프로님 설명하신 대로 변동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센티멘트의 변동이 가격에 주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그 비중을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 많이 빠진 친구들 좀 갖고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많이 오른 친구들은 반대로 특별히 나쁜 악재 없어도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 그냥 그게 아까 미국 시장을 설명드릴 때 미국이 지금부터 무너지면 미국이 조금 조정받으면 다 조정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꼭지 아니야?
미국도 빠지는데라고 해석될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옆으로 가는 것과 미국이 위로 가는 두 가지 확률 중에서 네. 저는 지금 옆으로 갈 확률이 조금은 더 크다라고 지금 미국이요? 설명을 드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미국이라는 걸 우리 시장으로 옮기면 우리나라에서 오른 주식이 미국 주식 같은 것이고 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조정받은 게 한국 주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럼 미국 주식이 옆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오른 주식도 옆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크게 뭐 지금. 나쁠 것까지는 없는 상황이군요. 예, 예, 예. 코로나가 지금 뭐 어쨌든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네. 주식시장에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를 많이 덴마크 같은 데는 이제 방역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다 그냥 알아서 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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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감기다. 네. 이렇게 디클레어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앞으로 어떻게 증시에 작용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도 이게 좀 그 코로나 사태를 보는 시각들이 자기가 알고 경험한 거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게 백신이라는 게 처음 그 사용된 거는 사실은 예전에 전쟁 때도 시체들을 성 안으로 던져가지고는 그쪽 사람들한테 전염시키고 네네. 이런 것들은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게 과학적인 근거를 몰랐던 거고 이 처음으로 과학적인 근거가 생긴 거는 1921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왕족들이 이 천연두가 너무 심해지는데 자식들이 이제 걱정이 되니까 걔네들한테 어떻게 안전하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게 천연두에 걸렸던 사람들이 괜찮아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그때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의 그 염증을 가지고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위험하니까 죄수들 6명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살을 째가지고 넣고 코에다 넣어가지고는 실험을 했거든요. 네. 근데 되게 민주적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 한 다음에 풀어주겠다라고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임상실험의 최초 사례일 거예요. 1700년, 21년. 그러고 나서 바로 거기서는 접종을 하고 조금 더 지나서 1790년대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백신이란 단어를 그 만든 그 과학자가 실질적으로 백신을 그 소를 키우는 처녀들이 안 걸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우두에 대한 네네. 부분들을 소에서 있다라는 걸 찾아서 그 부분을 실험해서 백신을 만들었던 게 이제 그 사례인데 이게 결국 보면 그때부터 지나오면서 계속적으로 면역을 만드는 데만 신경을 써서 백신을 만드는 데만 신경을 써서 이렇게 연구한 분들도 있지만 찰리 제인웨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뭐냐면 이게 백신이 밖에서 오는 병균을 막는 거라서 없었던 게 뭐 들어오는 것에서 문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없었던 게 들어온 것도 결국은 이 병원균이 갖고 있던 게 안에 있던 것과 만나서 그래서 발생한다라는 걸 알아서 이게 공존 상태라는 걸 이해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인뎁스하게 공부를 해보시면 백신은 늘 있었던 거고요. 아, 백신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는 늘 있었던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 진화론에서는 사람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진화가 돼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부분도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뗄 수 있다, 없앨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과 미생물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시면 그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를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시장이 정말로 잘 되려면 위드 코로나가 이렇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든가 아니면 정말로 괜찮아져서 이제는 이 코로나에 대한 정부나 이러한 제도적인 규제가 없어지면서 진짜 좋아지는 게 나타나는데 돈을 안 빼. 이게 두 개가 겹쳐야 시장이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지 이 두 개가 항상 둘 중에 하나는 건드릴 수 있어. 둘 다 건드릴 수 있어. 이런 상태에서는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던 추세적 반등을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쪽으로 사회적 부가 가니까. 네. 왜냐하면 정부라는 게 이제 뭐 사실 정치 행위라는 게 사실은 사회적 부의 권위적인 배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으로 상당 부분 가 있긴 있네. 예, 예. 그래서 모더나로도 가고 뭐 화이자로도 가고 네. 또 병원으로도 가고 있는데 네, 그게 네, 이제 네. 실물적으로 네.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다양한 팩트들을 또 공부를 해야 우리 또 아, 근데 내가 근데 네. 아주 간명하게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게 해줄 거라는데 어떻게 아 그럼요. 전 다 됐습니다. 됐어요? 완벽하게 다 됐어요. 아, 나는 다시 좀 복잡해졌는데. 아 이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많이 빠진 거 들고 있어라. 많이 올랐만 기억하는구나. 네, 많이 올랐으면 그거 정리 되고. 정리 멘트 좀 해주세요. 복잡한 세상에서 투자를 네. 하려면 우리가 어떤 걸 이해를 좀 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복잡한 부분도 아까 금리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든 팩터들이 복잡해졌을 때 다 반영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해진 구조와 변수들을 정리해서 이해한 다음에 다시 그걸 단순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야 돼요. 결국 어떻게 보면 복잡계를 해결하는 것이 단순계고요. 네. 단순계를 해결하는 게 복잡계이고 계속 서로 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제가 책을 이렇게 쓰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 그 어떻게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그 단순한 거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가는 3분의 2 정도 넘어가면 적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종태 이사님 역시 역시 아니 그 독서량이 워낙 나는 나보다 몇 살 어리기시긴 하지만 사실 많이 어립니다. 네. 많이 몇 살입니다. 네, 네. 근데 아 독서 부러운 게 딱 그거야. 아, 네. 독서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 많은 것들도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 수많은 것들이 이제 한 번에 빡빡빡빡 정리가 되는 게 우리 이제 오종태님 이사님 네. 정도가 되셔야 이제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 어려운 얘기들 쉽게 저희에게 좀 그래요. 계속해서 좀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함께해 주신 타이거. 자산 운용의 오종태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